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지질입니다. 야. 네, 오늘은 지질이 무크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유명한 잡지 중 하나인 데인의 과학입니다. 실제로 조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록이 같이 있는 책인 게 데인의 과학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디선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한 할아버지가 나오죠. 테오 얀센이라고 부르는 네덜란드 출신의 융합형 예술가라고 불리는 훌륭한 아저씨입니다. 이분이 원래 예술을 하시던 분이 아니라 물리학을 공부한 과학자인데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벌레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컴퓨터로 가상생물체를 만들다가 실제로 움직이는 기계 생명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면 깃털이나 종이, 비닐로 만든 돛이 반응을 하면서 온몸이 관절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앞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꿈틀꿈틀 거린 것도 있고, 동력이 다른데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특이한 모양으로도 걸어다니게 되거든요.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별도의 잡지로서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앞에 서두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다 일본어입니다. 아주 그냥 예외 없이 다 일본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책 수준으로밖에 읽을 수 없겠네요. 보통 사이즈가 아니라 정말 커다랍니다. 하지만 이번 데인의 과학 시리즈에서는 미니 버전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미니어처 뭐라고 하죠? 리노세로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지금 데인의 과학 다른 시리즈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네, 4비트 마이콘 만들기, 그리고 이제 카메라 만들기, 되게 시리즈가 다양한데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데인의 과학을 또 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조립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상자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뭐 들어있는 건 없어요. 떡볶이 포장을 뜯는 이 오묘한 기분. 아, 부품이 벌써부터 좀 뭔가 부담되는. 야, 이거 진짜 부담된다 이거. 님들 이거 오늘 조립하다가 한 10년 흐르겠는데요 이거? 예전에 저기 구멍 6천 개 뚫어가지고 저기 에어하키 만들던 그 공포가 왠지. 설명서는 이 정도로 끝나네. 네다섯 장으로. 네, 이 친구한테 빨대를 하나씩 껴주고 이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관절을 넣어준 다음에 이 친구를 덮어가지고 다리 하나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쪼가리 같은 경우는 아트나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일일이 다 잘라주는 깔끔함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패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게 아마도 발바닥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찰력이 큰 고무로 재질을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장착을 여기다 한다고 합니다. 이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고 마지막에 잘라놓은 이 뚜껑을 덮어가지고 아래 관절을 완성을 시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와우,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되겠죠. 하나, 열둘. 네, 12개의 다리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 친구들 같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순놈이 오른쪽에 오도록 이렇게 껴주도록 하고요. 반대로 이 친구는 서로 마주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립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쪽에다가 야! 여기다가 다리를 하나씩 껴주는 게 이번 작업일 것 같아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전부 사용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다 예쁘게 정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이런 식으로 서로 좌우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잡아줍니다. 큰 구멍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물려주면 돼요. 삼각형 빗장 모양으로 생긴 친구를 집어넣게 될 건데요. 이쪽 큰 구멍에 두 개를 먼저 맞춰서 이렇게 껴주게 될 거고요. 이 중앙 샤프트랑 이 가운데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합체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하지만 다른 관절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형태죠. 두 개씩 그리고 두 개씩 가지고 오도록 할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틈에다가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은 짜잔, 이쪽의 다리도 으차 가운데 있는 축에다가 집어넣도록 할 건데요. 짝깍 이렇게 짝깍 하면은 위쪽 관절이 연결이 돼가지고 위쪽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끼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게 아마 한 다리의 완성일 거예요.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오! 우와! 아마 이 친구 다리를 다시 연결을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반복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쌍 3쌍이 연결돼가지고 6쌍의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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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든. 자, 이렇게 한쪽을 완성을 시켰으니 이쪽에도 이제 밥을 먹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암수쌍이 있는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껴주고요. 이 가운데 축도 똑같이 맞춰줘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괴물이다, 괴물이야. 이 뭔 개소리야. 두 군형에다가 맞춰가지고 쑥쑥쑥쑥쑥쑥 개소리야. 엔드캡 같은 거를 씌워주도록 할게요. 아마 이 친구로 껴주게 되면은 이제 샤프트가 튀어나오지 않고 고정이 되는 뭐 그런 경이로운 현상 같아요. 이런 식으로 쏙 껴주도록 합니다. 삐져나오지 않게 되네요. 이 친구도 동시에 잘 껴주도록 하고요. 깔끔하네요. 일본 애들 정말 만드는 거 하나는 이제 기가 막히다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 재밌어. 뭔가 완성이 돼가는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이 친구를 끄집어내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딱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이쪽을 90도로 틀어줘가지고 이렇게 빗장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얀색 여기 기어가 있죠? 이거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친구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동력 전달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뚱뚱한 친구가 여기 홈에 맞춰서 왠지 껴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 친구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야, 오,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아마 이 바람개비를 만들어주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여기를 그냥 비틀어서 껴주면은 그냥 끝나네요. 이게 잘 벌어지니까 살짝 벌려가지고 이쪽을 해서 잠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도록 했네요. 바람을 한번 불어서 이걸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거. 야, 이거 진짜 걸어오는데요. 오, 야, 아우 어지러워. 그러고 보니 저번에 쓰던 폭풍 저그 홍진호가 간다. 우와.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러운 느낌도 약간 있는데 헤오 얀센이라는 예술가님의 이 작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풍력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장애물 그 앞에 있다 해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또 대인의 과학을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잘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Yes!